서울시 합창단 M 컬렉션 시리즈 고전과 낭만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울시 합창단 M 컬렉션 시리즈는 음악사적 걸작을 중심으로 여러 작곡가들의 곡들을 균형 있게 구성해 합창음악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예술사의 시기를 칭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달아 등장하는 고전과 낭만이라는 시기의 명칭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단어는 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고전과 낭만은 시기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결국 음악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한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되고 낭만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의 고전과 19세기의 낭만은 여러모로 차이를 보입니다. 고전의 힘이 현실에 있다면 낭만은 현실 그 너머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고전이라 칭하는 18세기 말에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은 전 유럽에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고 뒤이어 등장한 나폴레옹은 유럽 여러 나라를 침공하며 위협을 가했죠. 당시의 음악에 이러한 국제 정세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이든의 명곡 중에서도 이 프랑스와의 전쟁 덕분에 탄생한 것이 꽤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국가를 거쳐 지금은 독일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는 황제 송가 역시 그렇죠. 이번 연주회에서 소개되는 하이든의 전쟁 미사 역시 이 당시 작곡됐습니다. 음악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의 결집이나 염원의 상징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하이든의 전쟁 미사는 전쟁을 그리고 있지만 음울하고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고전의 힘은 이러한 긍정적인 현실 개혁에 의지해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고전식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런가 하면 파우켄 미사, 큰북 미사라고도 불리는 이 곡은 제목에서부터 많은 정보를 언급합니다. 고전이라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기 음악은 집약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활동했던 하이든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잘 나타나죠. 100곡이 넘는 그의 교향곡에서 당시 오케스트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미사도 이러한 변화를 잘 드러냅니다. 이 곡을 작곡했던 1796년 하이든은 런던에서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스트리아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음악회 문화의 최첨단이었던 런던에서 새로운 규모의 음악에 눈뜬 하이든은 이 곡에서 팀파니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는데요. 파우켄, 즉 큰 북이라는 이름이 제목에 달릴 정도로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이 곡의 큰 특징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다면 전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뉴스 데이의 독주 팀파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팀파니라는 악기가 없었다면 이런 분위기는 불가능했겠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대규모 합창과 관악기의 조화는 이 곡을 더없이 웅장하게 만듭니다. 하이든의 초기 교향곡에 사용됐던 현악 중심의 소규모 오케스트라나 바로 얼마 전까지 종교음악에 가해졌던 제재가 유지됐더라면 나오기 힘든 작품이었죠. 18세기 후반은 음악을 즐기는 방식과 장소가 크게 변화하고 있던 때였고 이에 따라 음악의 규모도 급성장합니다. 곡의 규모에서 어느새 하이든의 후기 작품들은 낭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든이 곡을 전개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학자들은 낭만 아이러니의 전형을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고전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이미 낭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브람스는 어떤가요? 흔히들 19세기의 작곡가 브람스를 두고 고전적 낭만주의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장르의 선택이나 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브람스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낭만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으로 평가받는 브람스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사랑은 낭만 그 자체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랑은 존재하고
예술은 사랑에 대해 노래하지만 유독 낭만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바로 낭만주의의 핵심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마음에 품었던 몇몇 여인들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했던 브람스의 개인적 연정은 공교롭게도 너무나 낭만주의적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고 브람스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열정은 예술의 형태로 세상에 남았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들려드리는 브람스의 사랑 노래 왈츠는 1869년에 완성됐고 1, 2분 남짓의 18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브람스가 가장 대중을 염두에 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람스의 주력 장르들, 교향곡이나 실내악은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약간은 어렵고 브람스 스스로도 엘리트적인 마음가짐으로 접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다릅니다. 당시 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왈츠라는 춤곡의 리듬 위에 사랑 노래를 얹었습니다. 이 곡에 많은 버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닌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반주하는 연주 형태와 어렵지 않은 시, 왈츠라는 대중적인 춤곡을 전면에 내세운 것까지 이 작품은 브람스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곡의 가사로 브람스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다우머의 시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이 한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시에서 다우머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합니다. 새를 비롯한 자연의 요소들에 빗대 사랑을 노래하는데 행복한 순간도 존재하지만 가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도 등장하죠. 시의 길이가 짧은 만큼 한 곡 한 곡의 길이도 짧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사랑의 모습 같다 할까요? 제목에서부터 등장하는 왈츠는 랜들러에서 유래한 대중적인 춤곡입니다. 선배 작곡가인 슈베르트와 슈만의 랜들러를 편곡하기도 했고 왈츠의 대가 슈트라우스와 친하기도 했던 브람스는 이 작품에서 랜들러와 왈츠를 통해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하이든과 브람스 사이에는 한 세기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 시간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했던 시기였고 사회의 변화는 세상을 보는 시각과 음악 역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만큼 또 두 작곡가는 서로의 성향에 가깝습니다. 하이든은 낭만적인 요소를 이미 내재한 작곡가였고 브람스는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면을 지닌 작곡가였습니다. 색이 섞이며 더욱 다양하고 오묘한 색감을 드러내듯 음악 역시 그러합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듯 고전과 낭만의 음악 역시 알면 알수록 단순하지 않은 다양한 이면이 존재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고전과 낭만의 작곡가 하이든과 브람스, 그 두 사람의 고전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작품들을 고전과 낭만에서 직접 만나보시죠.